이 지상에 사람이 사는 마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공주 풀꽃문학관에서 나태주 선생의 청아한 목소리 그리고 풍금소리를 듣다가 혼자 키득키득대면서 가사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자세히 안 보아도 예쁘다. 오래 안 보아도 사랑스럽다. 너만 그렇다. 이거 괜찮네 싶어서 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내 의도를 먼저 아셨는지 강릉의 한 고등학교 강연을 갔는데 말이죠. 네, 이러면서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의 글쎄 두 번째 시로 연애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 연애가 성공했는지는 모르겠고 선생이 그 학생을 따로 불러서 잘했다, 네가 시인이다 이렇게 했더랍니다. 근데 오늘 하루에만 한국어로 세상에 나온 사랑한다는 말 한 몇 번쯤이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저녁 노래방에서만 한 수백만 번은 넘을 겁니다. 딱 그만큼의 사랑만 책임진다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사랑으로 차고 넘칠 텐데 말이죠. 강릉의 그 남학생, 너만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 말 책임지는 그 촌놈이 참 부럽습니다. 이 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33번째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조지아 포먼티의 시네마 천국 사랑의 테마 Angel, 사라 맥라플린 두 곡입니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empty. Oh, and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ar. You are pulled from the wreckage of your soul. So tired of the straight line, and everywhere you turn, there's vultures and thieves at your back. The storm keeps on twisting, keep on building the lies that you make up for all that you lack. It don't make no sweet madness, all this glorious sadness that brings me to my knees.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모두 그렇다. 네, 저하고 지난 여름 시베리아 인문기행을 떠났던 팀 중에 공주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학교 음악 선생님도 계시고요. 풀꽃문학상 수상자이신 시인도 계시고 나태주 선생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이미 제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도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미리 비단길이라는 나태주 선생의 시를 노래를 만든 그 시곡집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불꽃이란 시도 노래가 한 10개쯤 된답니다. 네, 오늘 그중에서 대전에서 아주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정진채 씨의 노래로 불꽃까지 이어드렸습니다. 네, 저도 기왕 나태주 선생을 뵌 김에 그냥 선율이 떠올라서 하나 만들었는데요. 불꽃. 자세히 안 보아도 예쁘다. 오래 안 보아도 사랑스럽다. 너만 그렇다. 이 버전으로. 근데 언제 들려드리려나? 나중에 콘서트를 하게 되면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네,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의 선율이 흐르고 있죠. 장사에게 국밥집에서 반주입니다. 자, 들으시고요. 이어서 사랑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노래 자를 닫아치며 이 풍진 세상을 이마에 깊은 주름은 세상을 덮고 눈길 머무는 나를 본다. 그렇다. 그가
문자를 닫아치며 이 풍진 세상을 망가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두비와 희망가를 부른다. 이마에 깊은 주름은 세상을 덮고 눈길 머무는 나를 가는 길을 안다. 끝내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다. 이 풍진 세상을 희망가를 부른다. 희망가를 부른다.
네, 노래마을 전성기였으니까 한 20몇 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 멤버들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사랑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MT 같은 데를 가면 둥그렇게 앉아서 술 한잔 마시다가 어떤 사람을 가운데로 몰아놓고 등짝을 두들기면서 이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뭐 사랑 사랑 지상이 내 친구 내 친구는 아니었죠. 네, 아주 막 욕을 섞어가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주 묵사불이 돼서 나오는 그런 노래였는데 벌써 오래된 추억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적당한 갈망, 지나친 낙관, 이 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33번째 팟캐스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마센터 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의 이태리 버전이네요. 빅빅의 도난도 라 캘리포니아.
Make love your guiding light and let this pair of golden earrings cast a spell tonight. Know it's true that when your love wears golden earrings, he belongs to you.신노래 제3세계 음악 그리고 민중가요 추억의 팝과 함께하는 이 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 딕딕의 음악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샤발버스타인 골든 이어링이었습니다. 문득 당신 당신이란 말은 2인칭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숱한 인연들은 죄다 3인칭이죠. 3인칭의 거리를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 2인칭의 너로 바꿔주는 유일한 말이 문득 당신. 문득 떠오르는 옛 기억, 그 안에 한 사람을 당신으로 부르고 그에게 드리고 싶은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순서입니다. 문득 당신. 자, 오늘 문득 당신에 참여해주신 분은요. 문화기획자로 또 기자로 또 시인으로 활동하셨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사람이 사는 마을 주민 권미강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 권미강입니다. 예전에요. 시간 되면 시 읽어주는 여자, 시시한 여자 권미강입니다. 이런 멘트를 시작으로 진행했던 인터넷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려니 좀 떨리네요. 이지상 선생님과 약속했던 문득 당신을 해가 바뀌고서야 보냅니다. 저에게 문득 당신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고향이자 유년의 추억입니다. 시골에 전파사를 하시면서도 와이셔츠에 긴 바지로 의관을 챙기시던 아버지는요. 작은 라디오 하나 그리고 선풍기 하나까지 사람을 대하듯 아픈 곳을 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또 평생 사랑해온 분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마음이 제일이라고 하시던 아버지가요. 문득 당신으로 떠오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제가 쓴 졸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리다방 전파사 미음사 권미강. 먼지바람 휘돌아가는 충청도 한산면 산거리
라디오 통소리 아름답게 들려주고 싶다던 아버지는 전파사 이름도 아름다운 소리 뜻 가진 미음사로 짓고 가게 양쪽에 별표 전축 스피커로 소리 공양하신다. 하루 종일 배호며 이미자며 은방울 자매를 불러대는 미음사는 노랫소리 흘러나오는 시장통 사람들의 소리다방, 부산스러운 오전 장사 끝내고 늦은 점심 뒤 미음사로 몰려드는 읍내 사람들, 제재소 현순의 아버지가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을 멋들어지게 따라 부르면 삼거리 정육점 아저씨는 돌아가는 삼각지로 화답한다. 저고리생만큼 홍조띤 엄마는 동백 아가씨 나오면 진열장 물건 챙기며 흥얼흥얼 콧소리를 섞는다. 흥이 돋궈지고 초원다방 차 한 잔씩 돌리는 한약방 아저씨가 빙그레 미소로 따라 부르는 백마강은 아버지 18번. 라디오 고치던 드라이버를 마이크 삼아 고란사와 삼천국녀 외치며 백제 멸망을 애절하게 부르신다. 아버지 노래는 개백장군이 동상으로 서 있는 백제고도 부여를 12번도 더 왕래하는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이 맺혀야 끝났다. 자, 인자 일들 하러 가. 내가 소리 크게 틀어놓을 텐께 가게 가서 일들 혀. 동백 포마드 바른 정갈한 머리 쓸어 올리는 한산면 상거리, 시장통 소리다방 간판스타 아버지의 노래자랑 마감 소리에 시장통 사람들은 미음사 문지방을 나선다. 지금도 한산면 상거리 초입, 이미자 노래, 아내모네 같은 엄마가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소리다방, 전파사 미음사. 신청곡은요, 아버지가 즐겨 부르신 노래죠. 허민의 백마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문득 당신 권미강님의 시 한 수를 통해서 그리고 추억 한 다발 통해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한 60여 년의 어떤 기억들을 하나하나씩 꺼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음사 잘 계신가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네, 소리다방에 대한 추억 들으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는지 저도 이제 부모님 생각할 때가 되니까 나이를 먹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시시한 여자 인터넷 방송 우리 라디오 방송 오늘에서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 제가 옆구리 한번 찔러볼게요. 자, 오늘 문득 당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강 씨께 스파시바 시베리아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사랑이란 낯선 이름들 그리고 제목이 뭐였더라? 그리움과 연애하다. 음반 두 장, 책 두 권 소중히 사인해 놨거든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손현숙이 부르는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들으시고요. 이 지상에 사람이 사는 마을 33번째 방송.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은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